그러는데 여러분 감기 안 걸렸죠? 근데 좀 춥긴 춥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많이 춥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저희가 오늘 광주에 꽤 오랜 시간을 달려서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은 곡도 더 신나게 즐겨주세요. 그럼 다음 곡을 소개해볼까요? 아, 다음 곡은요, 관객분들과 우리 너 그리고 나 굉장히 의미가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았어요. 진짜요? 아, 한마디 더 재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재치있게. 네. 그러니까. 제스처까지. 제스처까지. 네.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꼭 너와 나를 온몸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러니까 관객분들과 우리 저희가 네, 너 그리고 나니까 네. 저희가 함께가 돼서 이렇게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부탁해. 아, 잘 부탁한대요. 아, 여러분 재치 은하. 빨리 시작하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벌써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곡도 재치 있는 은하가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엄청 준비를 잘했다 들었어요. 아, 저희가 저희 멤버들 잠시만요. 아, 잠깐만.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감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몰랐죠? 알고 있어? 네. 진짜? 저희 언니만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누구 생일? 네, 맞아요. 바로 여자친구의 리더 과거 피비. 네, 저희 소원님의 생일입니다. 아니, 우선 여기 뒤에 LED 여기 제작진분들이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시간을 차에서 보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쉬기도 쉬고. 근데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으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광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구나. 그죠? 저희 여기 있는 관객분들한테 부탁 하나 하자면 하나 둘 셋 하면은 막 소원아 사랑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하나 둘 셋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아, 인터뷰 맞다! 인터뷰 맞다! 태어나줘서? 네, 오늘 또 저희 팬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함께 자리해주시고 또 저희 무대 즐겨주시고 생일 축하도 아마 같이 불러주셨겠죠?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늘 팬분들 말고 정말 어머님, 아버님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버디도 여자친구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 덕질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정말 마지막 곡을 내려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노래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